연수구 세외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66%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결손액도 올해 크게 늘었는데요. 체납액 징수인력이 단 2명일 뿐만 아니라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이하영 기자입니다. 지난해 연수구가 주민들에게 부과한 세금과 과태료 등은 모두 696억 원. 하지만 이 중 202억 원은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. 주소불명이나 부도 등 납세자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미수납 금액은 결손액으로 변경됩니다. 5년이 지난 과태료는 부과 의무가 사라져 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과태료 결손율을 보면 2019년 9억 원에서 2020년 24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.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 그간 쌓였던 것의 결손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연수구의 입장. 예전부터 저 사망자라든지 생계형 체납자, 기초수급자 위주로 이번에 결손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.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기 위한 거이기도 하고 네네. 뭐 지금 정말 징수할 수 있는 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손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. 하지만 낮은 징수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현재 연수구의 과태료 징수 관련 인원은 단 2명. 적은 인원으로 39만 연수구 주민들에 대한 징수를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또 과태료 부과 부서와 체납액 관리 부서가 달라 이로 인한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.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업무의 획일성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한 부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하여튼 현재 지금 인원 부분이 부족하다고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인원부를 빨리 보충해서 올 남은 6개월은 이 불납 결손액 부분만큼 미수납액에서 최대한 징수되게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연수구는 인력을 늘려 효율적인 체납 징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.